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쨌든 자 전속 대형 터미널 25 가보자 여기로. 충격이다 충격.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 하나인데 그것도 제일 싫어하는 것 중 하나인데 그거 뭐 모르고 그랬으니까 뭐 무슨 뭐 그래 모르고 그런 거니까 그러려니 해야지 뭐 모르고 그랬겠지 일부러 그러진 않았겠지 뭐 밖으로 나간다. 으이 아마라 심계 으. 구멍 안쪽에서 신비한 기척이 느껴진다. 안쪽을 엿보겠습니까? 예. 뭐지? 아, 또 문 열리는구만. 상복을 입은 숙녀. 그 마인으로부터 메노라를 되찾아와 줬구나, 뭔지. 예전부터 생각했던 대로 넌 내 힘이 돼주는구나. 믿고 있었어. 설령 세계의 모습이 바뀐다 해도. 너는 힘이 되어줄 거라고. 어? 선생님이냐 혹시? 제 주인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당신이 손에 넣은 메노라, 그것은 주인님이 소장하고 계시던 소중한 컬렉션이었습니다. 메노라는 아마라 심계의 맥을 제어하는 생명의 불꽃. 그런데 무서운 마인들이 그것을 어디론가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손에 넣은 자는 이 아마라 심계를 자유자재로 왕래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일이 아닙니다. 이곳은 원래 주인님께서 허락하신 자 외에는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금기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당신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메노라, 아마라의 각층을 밝히는 생명의 불꽃. 그것을 되찾아서 아마라 심계에 돌려놓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제 주인님의 바람입니다. 열한 자루의 메노라를 전부 되찾아오는 것. 그걸 해주신다면 당신이 아마라 심계에 드나드는 것을 허락하도록 하죠. 당신에게 있어서도 손해보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떻습니까? 부탁 들어주시겠습니까? 생각해보겠다. 예! 뭐 까짓 거 예! 고마워 본지. 뭐지? 반말했다가 존댓말했다가 반말했다가 존댓말했다가 너라면 아니 당신이라면 그렇게 말해주실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메노라 한 개를 드리는 것은 메노라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갖고 있으면 결국은 모든 메노라를 찾아낼 수 있겠죠. 메노라를 되찾으면 아마라 심계의 각 계층에 배치해 주십시오. 각 층에 배치할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라의 전륜고, 즉 도쿄에서 터미널이라고 불리고 있는 장치. 당신들의 세계에서 그것에 메노라를 장치하면 이 땅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럼 부디 몸 조심하시길. 이것으로 준비는 모두 갖춰졌습니다. 우리들이 선택한 마인이 모든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하여 새로운 악마로 탄생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죠. 뭐지? 뭐지 저거? 오, 문 열렸다. 가보자. 문이 열렸네.
어디로 가야 하오? 여기가 열려있네. 조사한다. 땅속 깊은 곳으로 이어지는 구멍이 뚫려있다. 내린다. 호이자! 뭐지? 아, 뭐 피... 아, 이거 먹어야 돼? 야! 아, 저거는 먹으면 안 돼? 잠깐만. 뭐야 이게? 뭘 먹어야 돼? 아이고. 아, 나 진짜 야, 못 먹겠다. 못 먹겠어. 이건 피해야 되지. 본진은 64마카를 손에 넣었다. 겨우 64마카야? 자, 아마라 심계 제1칼파. 조사한다. 거대한 재단이 있다. 기초의 메노라에 불을 붙이겠습니까? 네! 본진은 기초의 메노라에 불을 붙였다. 모든 메노라에 불이 켜졌다. 뭐야, 또 문이 열리네? 어디로 가야 해요? 그냥 직진하면 되나? 문을 연다. 여기는 아마라 심계. 네가 있던 볼텍스 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다. 칼파라고 불리는 복수의 계층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 가장 아래쪽에 혼돈에 속한 자들을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계신다. 인간으로서 장세를 이룰 생각이라면 그다지 오래 있지 않는 게 좋아. 뭔 소리야 이게? 여기서도 싸워야 돼? 큰일이구만. 메디아, 마하잔, 라쿤다. 오, 쟤를 딱 보세. 말을 건다. 전투 상태라 대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이런. 마카자마. 크리티컬. 죽창. 165 경험치. 나쁘진 않네. 맵이 근데 너무 복잡한데? 라쿤다. 94. 주인공 공격력 너무 세구만. 길이 왜 이리 복잡하냐 근데. 아이템 약 써주고. 여긴 뭐지? 아래로 내려가는 길? 딴 데 가보자 일단. 다른 곳엔 뭐가 있을까? 아마라 심계 어디를 찾아봐도 편히 쉴 장소 따윈 없어. 게다가 여기 악마들은 모두 어떤 목적을 위해 모여있는 거라서 동료 악마가 대주진 않을 거야. 죽고 싶지 않으면 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는 게 좋을걸? 그렇구나. 여기선 동료를 못 만드는구나. 뚜껑 해야 되는구나. 그냥 뚜껑 해야 돼. 사다리. 일단 내려가기 전에 다 둘러봐야겠다. 뭐지? 인간은 죽어야 뭔가를 배우는 영혼을 갖고 있다. 악마는 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는 영혼을 갖고 있지. 그럼 악마이면서 사람이기도 한 너는 어떨까? 해골. 크리티컬. 좋아요. 죽창. 날뛰기.
여기는 두 갈래 길로 나눠져 있네. 야, 이건 좀. 이건 좀. 일단 라쿤다 써주고. 마하라기. 약점은 일단 아니구만. 돌격! 좋았어. 일단 위험해 보이는 녀석 잡고. 마하지오. 안돼! 공격. 야, 진짜 위험하다, 위험해. 뭐 하는 곳이냐, 여기. 마석. 외상약. 다 써버렸네, 약을. 뭐 또 사면 되지, 약이야. 약이야, 뭐 또 사면 되니까. 당신. 인간, 악마, 악마. 난 카마라, 악마는 좋아. 모두 친구야. 언제든지 날 만나러 와. 마인에 대한 거라든가 여러 가지 가르쳐줄게. 좋은 거 가르쳐줄까? 그러니까 말이야. 지금은 어느 쪽에서도 마인의 기척이 안 느껴져. 안심하고 돌아다닐 수 있겠네. 마인이 뭐지? 마인. 말 그대로 악마인간인가? 마인? 악마인간? 여기도 사다리. 그 옛날 하늘에서 떨어진 그때부터 시간은 멈춘 채 그대로다. 그리고 한밤중처럼 계속 침묵하고 있다. 모든 악마들은 그분의 목소리를 기다린다. 언젠가 시작을 알리실 그 목소리를. 예전에 만난 악마가 했던 말인데 의미를 통할 수가 없단 말이야. 맵이 너무 복잡하구만. 여기는 막다른 길. 여기도 길이 없고, 여기 가운데 문 있고. 조심조심해야겠다. 조심. 탈옥하자. 탈옥하자. 세콘다. 라쿤다. 그 다음에 마하라기. 흡수라니 안돼. 몰라. 시바브는 뭐야? 폭박인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스쿡하자. 어쩔 수 없구만. 돌격. 그 다음에 날뛰기. 야, 소집은 또 뭐야? 어? 소집은 또 뭐야? 마음에 안 드는구만. 돌격. 날뛰기. 큰일 났다. 야!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풀어줬다. 그리고 얘 공격해주고. 돌격. 와! 한방. 데미지 진짜 정말 대단하구만.
설마! 설마 저거 맞고 죽을 줄은 생각도 못했네. 일단은 다시 가보자. 전송. 몹들이 세긴 세다. 근데 진짜 나간다. 심지어 세이브 존 오는 게 너무 슬퍼. 치료해 주는 데도 없고 세이브 존도 없고. 다시 왔다. 이건 이벤트 스킵 안 되나? 스킵이 안 되는구만. 최신 게임. 난난난난난난난. 이건 넘겨주고. 빨리빨리 넘기는 게 되는구만. 네! 영감탱이 정체가 뭐야 도대체. 인생은 나그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뛰어내린다. 이것도 아니구나. 저것도 아니야. 돈인 줄 알았는데 돈이 아니야. 아! 또 못 먹었네. 47 마카를 돈에 넣었다. 아까보다 더 못 먹었네. 체력 다는 거 보소. 야, 진짜. 부딪히면 안 되는 거였구만. 무조건. 체력 깎이는 게 어마무시하구만. 불을 붙인다. 모든 맨홀에 불이 켜졌다. 조심조심해서 싸워야겠다, 진짜. 칼파라고 불리는 복수의 계층으로 나뉘어져 있고, 어쩌고저쩌고. 몇 시까지 달리실 예정? 몰라요. 한 대까지 해봐야죠, 일단. 한 대까지 해보고요.
맵이 진짜 너무 복잡하다, 진짜. 넓고 복잡하고. 네 마리. 라쿤다. 말하기는 쓰면 안 되고. 섹시아이. 물어뜯기. 요마 디스. 얘는 안 걸리나 보네. 돌격. 아! 데미지 봐! 와, 장난 아니네, 진짜. 에디아. 마구 날뛰기. 그 다음에 에헤이. 여기는 나중에 와야겠다. 지금 여기 싸울 게 못 되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여긴 나중에 와야 될 것 같아. 무식하게 덤벼들어도 되긴 될라나 모르겠네. 일단 긴자 대지하도. 네, 미국 같습니다. 일단 밖으로 나간다. 공격! 공격! 만만한 애들 싸우니까 또 왜 이리 반갑냐. 만만한 애들 만나니까. 만만한 것들. 아이스 브레스. 아, 만월이었구나. 만월이니까 제가 자꾸 크리티컬이 뜨는구만. 지나간다. 뭐지? 래핑 스컬이 갑자기 말을 걸어왔다. 너 호흡없나? 없어 이 자식아. 화를 냈다. 너 죽어. 주주주주주주악. 죽어라니. 너무하네. 넣어줄 건 없는데요 했더니. 죽어라니 세상에. 얘는 경험치는 잘 주네. 희한하게. 사실은 죽었어.
여긴 또 막다른 길이구만. 로즈치 3마리 라크 가자. 똑같이 브레스. 노즈씨가 갑자기 말을 걸었다. 그대에게 묻겠다. 도반옥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없는데요. 화를 냈다. 이 자식들은 진짜 깡패야, 깡패. 안 주면은 막 화를 내. 안 주면 그냥. 기합, 돌격, 날뛰기. 아, 이게 약점 진짜 극혐이구만. 독이 다 걸리네. 독이 다 걸렸어. 다 걸리는구만. 일단 마하자 라쿤다. 인생은 나가되니 백만 팟을 구해야 했습니다. 저거 생긴 게 너무 야한데. 응? 돌격. 데미지도 안 쓴다. 독 걸려가지고. 데미지도 안 써. 독이 걸려서. 라쿤다. 디버프 일단 최대한 걸어줘야지. 돌격, 공격, 메디아. 기합, 돌격, 난동 부리기. 일단 잡았다. 패럴라의 포즈 D. 스킬 메디아. 눈속임 구슬 한 개를 얻었다. 어디냐, 길이. 여섯 마리. 심각하다. 여섯 마리면 좀 그시기 한데. 거시기 하고만 있다. 에이. 그 돈가스 좀 많으면 안 되나? 마하 지옥. 마구 날뛰기. 메디아. 크리티컬. 아, 나 진짜. 크리티컬이 뭐야, 크리티컬이. 너무하는구만. 무서워서 싸우겠나, 이거. 파티. 소환. 이소라. 스킬. 아이템. 여기 안에도 뭐가 있나 보네.
이케부쿠로 향한다면 웨스트. 이케부쿠로로 향한다면 웨스트. 긴자로 돌아간다면 이스트입니다. 야! 한글 써! 왜 영어를 쓰고 난리야, 저. 한글 써! 왜 영어를 써! 요압 터미널은 S터미널입니다. 가까운 통산 터미널로 단번에 들어갈 수 있어요. 크, 다행이다. 작은 원통? 장난치나. 작은 원통이야? 오, 뭔가 반짝거리는 아이템이 있는데. 마석을 두 개 얻었다. 아, 또 성공당하냐. 애널라이즈 동물어 듣기. 날뛰기. 데미지가 너무 세다 진짜. 물어뜯기. 아! 자꾸 플레스 쓰네. 크리티컬. 야, 큰일 났다, 이거. 전멸 각이다, 이거. 이건 전멸 각인데, 진짜. 아, 이게 뭔가요? 아니 뭐 다 이.. 아 진짜 신기하네 이거. 망했다. 오 피했어. 웬일이야. 잘하면 이길 수도 모르겠네. 잘하면 어디까지나. 체력 회복도 지금 못하는데. 망했구만. 주인공 죽음.
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시 가야 되는구나. 아씨. 찬성. 아니면 여기서 레벨업을 해야 되나? 여기 근데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것 같은데.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죽는 건 마찬가지네, 진짜. 으, 깜짝아. 일단 파티 바꿔야지 이거. 하이픽시로 바꾸고 달려. 맞다, 점심시간 다 돼가는데 이제 점심 뭐 먹지? 점심시간이 좀 있으면 다가오는데 뭘 먹어야 될까? 아, 스킬 잘못 마지오 써야 되는데. 아이, 진짜. 스킬 잘못 썼네. 뭐, 잡았으니까 됐지, 뭐. 문 열어라! 문 열어. 덤벼 다 덤벼. 두 마리 배우를 잡혔다. 공격만 있을 뿐. 보자, 아이템 외상약. 해골 두 마리. 위험하다, 위험해. 아, 미스가 나면 어떡하니? 미스가 나면 어떡하니? 마무리! 아이고, 데미지 부족.
데미지가 부족하구만. 슬라임 3마리 마법의 상자, 보험률 한 개 손에 넣었다. 반대쪽으로 와야 되는구만. 이케부쿠로로 향한다면 웨스트, 긴자로 돌아간다면 이스트입니다. 영어 쓰지 마! 얄미운 녀석, 영어를 써대는구만. 가까운 통상터미널로 단번에 들어갈 수 있어. 뒤로 간다. 여기서 내려가야지 이제. 마석 두 개. 여기서 일단 빠져나가야지. 노즈치 3마리 라쿤다 써주고 마라기 마하지오 날뛰기 어디냐? 자네 이케부쿠로에 갈 생각인가? 예. 그래, 이 홀을 빠져나가면 금방 이케부쿠로야. 하지만 만드라군에게 잡혀서 돌아온 녀석은 없는 것 같아.
우두 천왕은 보통이 아니야. 부디 조심하도록 해. 외상약을 두 개 선언. 여섯 마리. 와지오. 날뛰기. 레벨 업. 힘! 힘이나 올리자. 만약 만트라와 니히로가 맞붙게 된다면 여기도 쑥대밭이 되겠지. 아, 하필이면 성공. 깎이냐. 반격. 스다마가 갑자기 말을 걸어왔다. 저기 말이야, 도반옥을 갖고 싶어라. 어쩌라고? 짠돌이! 자, 그럼 스다마는 가버렸다. 도반옥이 갖고 싶다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 도대체. 공격. 날뛰기. 지금 안 들어간 데가 이쪽이지. 이런 곳에서 나를 꼬시는 거니? 대화를 잘하는 악마들은 만약 상대를 화나게 하더라도 스킬로 잘 커버해주지. 그렇게 대화에 익숙한 동료 악마가 있으면 당신도 카사노바 저리 가라 하게 될 거야. 카사노바 저리 가라야. 여긴 아무것도 없구만. 다섯 마리. 일단은 불 한 방 써주고 마지오 써주고 난동 무리기 마구 날뛰기구나. 그리고 낙군도 한 번 더 써주고 마라기 한 번 더 써. 오, 잘 잡았구만. 저쪽으로 가야겠네 그럼. 여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세 마리. 말하기. 아, 잘못 썼다. 아이, 치. 아, 큰일 났네. 피했다. 아이. 에이, 진짜. 공격. 오, 뭐지? 나가는 길인가? 뭐야, 나가는 길이 아니네. 나가는 길이 아니야. 이쪽인가? 오, 왠지 나가는 길 같은데, 이거? 그냥 공격해야겠다. 한 마리라도 줄이는 게 중요하지. 아! 잡곡이 뭐야! 아, 데미지만! 아, 나 진짜. 아니, 뭔 잡곡이야! 정신 나간 데미지 보소. 아우, 어이가 없네, 진짜. 이걸 어떻게 하냐, 파티. 징글징글하다, 진짜, 해보죠. 오! 조시가야 묘지. 뭐지? 여기를 나가서 북쪽으로 가면 이케부쿠로 가라네. 만트라 악마가 우글우글거리고 있지. 나무아미 탑을. 밖으로 나간다. 이케부쿠로의 만드라군은 난폭한 놈들 집단이야. 함부로 말을 걸면서 돌아다니다간 시커다 나왔기 십상이지. 여긴가? 오이, 깜짝이야. 만드라군의 악마. 뭐야 이놈, 처음 보는 얼굴을 한 악마구나. 여기가 만드라군의 영지 이케부쿠로라는 걸 알고 기어들어온 거냐? 그렇다. 그러냐, 배짱은 있는 모양이군. 하지만 배짱만으로는 안 돼. 여기선 힘없는 놈은 죽을 필요가 있단 말이다. 야, 진짜 세이브도 안 했는데. 세이브도 안 했단 말이야. 어떻게든 되겠지.
안 걸리네. 복이 걸려야 되는데? 복이 걸려야 되는데. 크리티컬. 좋았어. 뭐야, 약하네. 약하네. 난 또 센 줄 알았는데. 그냥 죽었네. 이케부쿠로. 너무 많은데. 일단 돌아가자. 너무 많다. 오우, 야! 야. 위험하다, 위험해. 공격. 헉, 물어뜯기. 크리티컬. 죽으면 어떡해? 이럴수가. 공격을 일으켰다. 힐러도 죽어버렸고. 일을 어떻게 한. 일을 어떻게 한다. 여기서 어떻게 탈 세이브한 데가 없나? 회복이라도 좀 하고 싶은데.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다시 돌아가야 되나? 답이 없구만. 다시 돌아가야 되나? 호마의 집. 다섯 마리. 상대를 할 수가 없는데, 이거. 다섯 마리. 라프리. 난 이건 못 이기니까 쉬자. 다시 돌아가야겠다. 일단 아 저기 있네.
저기 있었네. 저기까지만 도착하면 돼. 제발. 제발! 됐다. 작은 원조. 일단 돌아가자. 어쩔 수 없다. 밖으로 나간다. 너무 많이 죽었다 이제. 회복해야지 회복. 회복하고 아이템 교환 좀 하고. 교환할 만한 게 있나 근데? 정령 프레이미즈. 얘는 불. 에어로스 어시즈. 이거 일단 교환하고. 미타마 아이템 아노냐. 복마의 바구니 백화점 민사의 항아리. 적 전체의 HP를 1로 만든다. 사기 아니냐 이거. 민사의 항아리. 악마의 전서? 악마들의 모든 것이 적혀있지만 소유자와 계약한 악마만이 나타난다고 한다. 보아하니 그대도 지금까지 여러 악마들을 얻어온 것 같구나. 이제부터는 악마 전서를 이용하여 그대가 나아갈 길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 악마 전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오, 전서 열람. 오, 가격이 근데 좀 비싸구만. 합체. 네코마타. 전기의 약함.
아이콘 15. 딱히 쓸 일이 없구만 일단. 잭 프로스트 공격. 얘는 마하잔. 행동을 기록한다. 전송. 일단 기록. 샤. 녹화를 한번 끊읍시다. 네.